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이러한 악재들을 시장에서는 간밤 시장에서는 천천히 소화해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어떤 것들 있었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머크입니다. 머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FDA에 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주 내에 관련된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80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머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83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간밤 시장에서는 $80 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간밤 시장에서는 $79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 간밤에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643 선에서 $740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가입자 수를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4분기 실적부터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넷플릭스 0.8% 넘게 빠졌고 $627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입니다. 미국에는 10월에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타겟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을 고려한 염두한 선택이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약보합권 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28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의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저항선인 6만 달러 선을 넘어선다면은 크리스마스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속에서 무려 3% 넘게 상승했고요. $256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업체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인데요. 철 스크랩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철 스크랩 사업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클리블랜드 클리프는 4% 넘게 상승하면서 $21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현재 그 실적 시즌 앞둔 가운데서 각종 그 공급망 악화라든가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약세로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약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말미암아서 현재 3대 지표들은 하락 마감하고 서서히 이제 그 물량들을 조금씩 소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현재 그 목요일까지 강하게 반등을 했었던 3대 지수가 이 하락분들을 다시 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모습, 즉 하락파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력난에다가 현재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WTI는 현재 $80를 돌파하고 그다음 브렌트유는 $82를 돌파한 등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국내 증시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4분기 실적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정유라든가 화학주들이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그 규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금융기관 쪽으로 해가지고서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각종 그 부실에 관련된 규제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중국 내부 규제 여파로 해서 게임주, 그다음 건설 기계, 철강 등 이 부동산 관련했던 주들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 중국 관련 주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머크가 일단 FDA에서 먹는 그에다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을 신청했고 또 비록 여기에서 임상에서는 약 12% 정도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높은 그 치료율을 보임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호텔이나 영화 그다음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옆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제 부분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상승을 오히려 억제하고 오히려 약간은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연속성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즉 하루 나이틀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금 빠지는 이런 그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진퇴를 거듭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지리한 하락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